셀트리온,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저조한데요. 네. 뭐 새로운 바이오시밀러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. 뭐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로쉐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임상 3상에서 뭐 비슷한 효능을 보였다 이래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우선 그 아바스틴 이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아바스틴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이제 개발한 블록버스터 항암제입니다. 이 블록버스터라는 거는 이제 매출이 1조 원 이상 넘었을 경우에만 붙는 그런 수식어인데요. 그만큼 굉장히 잘 팔리는 약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로슈가 지난해 이 아바스틴 이한 제품에 대해서만 글로벌 매출이 작년에 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성분은 이제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데 이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결과에 따르면 이 베바시주맙에 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가 7조 7천억 원이다.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로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데 4조 원인데 그럼 나머지 3조 7천억 원 누가 버는 것이냐라고 할 텐데 이 아바스틴에 대한 물질 특허가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, 유럽 등 대다수 국가에선 이미 지금 만료가 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미 바이오 시밀러가 나와 있다라고 나머지 3조 7천억은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실 모든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복제약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번에 이제 아바스틴의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로 개발하고 있는 CTP-162의 이제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호재성이 있는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. 네,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이번에 뭐 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3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네, 이제 규제 기관이 신약을 볼 때는 그 유효성, 당연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, 그리고 안전성을 보는데요.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유효성과 안전성, 비슷하게 만들면 되니까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슷한지를 봅니다. 그게 동등성, 생물학적 동등성이라고 하는데, 이제 CTP-160이 이제 객관적 반응률,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낸 수치인데, 여기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인 겁니다. 이 셀트리온이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학회에 발표를 했고 이미 지금 한국과 미국, 유럽에 그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. 이제 CTP-160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은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, 그 유방암 치료의 허주마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항암 바이오 시밀러를 확보하게 돼서 이제 항암 바이오 시밀러만 세 개를 갖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. 이제 네.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거죠. 그죠? 네네, 이번에.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미 이 아바스턴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온배부지를 이미 출시를 했다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미 그 바이오 에피스가 출시를 해버려서 지금 국내 시장에는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 규모가 국내에서만 1,2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사실 이 1,200억 원 정도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같이 나눠 먹기에는 사실 그렇게 이들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과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작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 쪽으로 많이 나서겠다. 좀 이렇게 한 입장이고요.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이자, 그리고 알보젠 코리아도 바이오 시뮬러를 이미 개발을 해서 출시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지고 선점을 했고 거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보이기를 뭐 이제 시장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리지널보다 37%나 저렴하다고 해요.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삼성 바이오보다 더 늦게 진출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더 싸야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거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시장 잠약 그 마켓 쉐어를 늘리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광수 기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